굉장한데요. 유럽의 작은 나라 스위스는 수많은 여행가들이 동경하는 꿈의 여행지입니다. 비록 국토는 한반도 면적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땅은 거대한 알프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알프스의 풍경 속으로 가는 길, 오늘의 첫 여정은 스위스 제1의 도시 취리입니다. 스위스 북부 취리 호수 부근에 자리한 도시는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번성한 스위스 최대의 도시이자 관문입니다. 취리 호수와 이 호수에서 발원한 리마트 강을 끼고 발달한 도시는 그 역사도 매우 깊어 이미 2000여 년 전 로마 시대에 세관이 설치되기도 했죠.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취리에 왔습니다. 특히 리마트강 주변의 구시가지엔 종교개혁가 츠빙글리가 설계했던 취리의 상징 그로스민스터 대성당과 하늘로 솟은 첨탑이 인상적인 프라우민스터 성당이 있어 취리의 중세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리의 명물 트램입니다. 지상 위를 다니는 전철입니다. 지하철, 버스와 함께 이곳 시민들의 발이죠. 취리 시내를 오가는 트램은 총 15개 노선, 특히 번화가 반호프 거리는 보행자 전용 도로로 트램만 다닐 수 있는데요. 여행자에게도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아, 취리에서 도심 여행을 이 트램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한데요. 도시 구석구석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램을 타고 도시를 구경하려 합니다. 이 오래된 도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제게 다가올까요? 오후 늦게 저는 취리 중앙역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곳은 거의 매일 밤 각종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희미하게 들리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축제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취리 댄스 축제입니다. 아마추어 댄스팀의 공연이라는데 실력이 상당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춤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요 녀석들 엄청 귀엽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춤의 장르도 전통부터 현대 무용까지, 그리고 또 연령층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하는 축제인 것 같아요. 이번엔 정열적인 살사까지 전 세계 모든 춤을 여기서 다 봅니다.
is being performed in theaters or in dance studios, they really want to make people dance, and they also want to make a combination of. Festival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는데요. 비록 몸과 마음은 따로 놀지만 그래도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아, 지금 처음 배워보는데요. 와, 정신이 없습니다. It was awesome. It was great. And all the classes were nice. Very open. A lot of new cultures. It was very good. 그렇게 축제와 함께 도시의 밤이 깊어갑니다. 스위스 여행의 관문인 취리히를 떠나 이제 저는 알프스의 숨은 보석 라우터 브루넨으로 향합니다. 빙하가 만들어낸 U자형 계곡과 절벽으로 흐르는 폭포가 유난히 아름다운 마을 라우터 브루넨. 이곳에선 알프스의 대자연을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이곳은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했을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울려 퍼지는 세밀한 뜻을 가진 라우터 브루넨엔 70여 개의 폭포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장관이라는 트리멜바우 폭포를 찾았습니다. 소리가 가까이 오니까 굉장한데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소리예요, 굉장히. 바위 사이에 숨겨진 폭포는 아이거, 매니, 융프라우 등의 산에서 녹은 빙하수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물이 마치 드럼 같은 소리를 낸다 하여 트리멜 바흐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굉장한데요. 이 물이 수천 년, 수만 년을 흘렀기에 이렇게 폭파인 것 같아요. 제가 마치 동굴로 푹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높이 140m의 트리멜 바흐는 10단으로 이루어진 계단형 폭포입니다. 좁은 계곡의 구불구불한 바위벽 사이로 물이 흐르는데요. 암굴로 떨어지는 폭포의 독특한 풍경이 압도적입니다. 빙하가 만들어 온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비가 와서 수량이 풍부해진 폭포는 정말 예술적으로 폭포수를 떨어뜨립니다.
길이가 엄청난데요. 멀리서 봤을 땐 그렇게 높은지 몰랐는데 길이가 굉장합니다. 시원하게 물을 내뿜는 폭포. 안개비와 물안개로 온몸은 물기로 축축했지만 마음은 시원해집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납니다. 마치 선녀들이 춤을 추며 내려오듯 폭포수가 기암을 타고 쏟아집니다. 와, 한강입니다. 지금 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지 구름 속에서 내려오는 건지 난감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좀 더 익사이팅한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협곡으로 왔습니다. 오늘 같이 뛰어내릴 텐더 마스터인데요. I believe you. I believe you too. 오케이. 이제 제가 탈 헬기를 기다리는데 왠지 걱정도 되고 슬슬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를 갖고 헬기를 탑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시원한 풍경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느덧 설원으로 바뀐 풍경이 참 멋집니다. 드디어 뛰어내릴 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박동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셋, 둘, 하나, 점! 엄청난 속도로 떨어집니다. 어느새 처음 그 두려움은 짜릿함으로 바뀌고 마스터의 도움으로 악수 미션도 성공시킵니다. 또 다른 희열이 제 온몸을 감쌉니다.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도전에 성공한 제 자신이 어쩐지 자랑스럽습니다. 알프스의 빙하가 빚은 또 하나의 절경이 숨겨져 있는 라우터브루넨. 그곳에서 지상 낙원을 만났습니다.